잉여맨 러블록드 미호야 미호야 아 우리 입양원에 들어왔으니까 좋은 엄마가 우리를 입양했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정말 아름다운 분이 우리를 입양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아이 거의 1년 만에 새 엄마를 찾는 것 같지. 오호 맞아 맞아. 기대된다. 어떤 분일까? 정말 좋은 분이 우리를 입양시킬 거야. 귀엽고 깜찍한 저를 입양해 주실 분. 입양해 주실 분. 미호야 저기 봐. 뒷모습이 우와. 엄청 아름다운 우리 새엄마일 거야. 우리 입양하러 오신 거라고. 어머 아주 귀여운 아이들이 있네. 혹시 너네 입양당하고 싶은 거니? 네 저희 엄마를 구하고 있어요. 그럼 아줌마가 좋겠구나. 아줌마는 아주 미인에다가 100층 집에 살아. 아주 부자야. 미호야 이제부터 우리 엄마야. 엄마 저 입양해주세요. 입양해주세요. 우리 귀여운 아이들. 우리 귀여운 아이들 엄마라고 이제 불러보렴. 여매나 나 좀 무서워. 무섭게 생겼어. 저기 아줌마. 아줌마? 죄송합니다. 얼굴을 다시 한번 보렴. 이 엄청난 펫을 가지고 싶지 않아? 저희가 입양 당하면은 그 펫 주시는 거예요? 물론이지. 이 펫 말고도 엄청난 펫들이 아주 많단다. 여기 스크릴렉스 스크릴렉스 스크릴렉스. 미호야 사람을 얼굴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분이실 수 있잖아. 그래 너 정말 말 잘한다. 옆에 있는 이 여자의 이름이 미호구나. 네 가자. 무서운데 괜찮은 거 맞아요? 아니다 너네 둘 다 같이 가자. 이 귀여운 것 봐라. 아니야 우리를 양손으로 번쩍 대고 있잖아. 이상하다고. 아니야 그래도 좋은 분이실 수 있어. 엄마 저희가 새로 살 집은 어디인가요? 바로 앞에 있단다. 엄마가 특별히 월세도 아니야 매매야. 엄마가 샀단다. 와 거의 이 정도면 몇 층이지? 100층 정도 된단다. 미호야 사람의 얼굴을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 돈이 많고 참 착하신 분인 것 같아. 여매나 그래도 정도껏이라는 게 있잖아. 그럼 이 아줌마한테서 우리 펜만 뜯어내고 나중에 다른 엄마 구하자. 얘는 안 되겠다. 난 얘는 못 데려가겠다. 엄마 장난이에요. 엄마 그렇지. 네 가요. 가기 전에 뽀뽀 한번 할까 우리 아들? 냄새도 향기로워 우리 아들. 가자 들어가자꾸나. 네 들어가자. 들어오렴. 뭐야 하늘에 별이 하늘나라인가. 미호야 어떻게 된 거지 여매나? 몰라 우리가 막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정신을 잃었어. 우와 근데 여기 어머 얘 일어났구나 얘들아. 어떡하면 좋아. 얘들아 놀랄 필요 없단다. 갑자기 너네들이 집을 보고 너무 신나서 서로 부딪혀서 머리가 그냥 깨져버린 거 있지? 정말 나도 어이가 없었단다. 일단 가볍게 방 소개부터 한번 해줄까? 네. 일단은 이 고급스러운 이 방. 이 방은 바로 우리 남자아이인 바로 여맨인 이 방이란다. 정말요? 엄마 저한테 이렇게 좋은 집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이지. 우와 야 미호야 봤잖아 우리 엄청 잘 입양당한 거라고. 하지만 여맨아 네 방만 이렇게 좋은 것일 수도 있잖아. 그럴 줄 알고 우리 딸랑방구 우리 딸랑방구 방도 한번 보여줄게요. 바로 여기랍니다. 봐봐 너무 좋아. 얼굴은 저렇게 엄마가? 아기처럼 생겼지만 되게 착하신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명히 아름다우셨을 텐데 아스팔트에 얼굴이 갈리신 게 분명해. 애들이 싸가지가 좀 없구나. 역시 내 아들 내 딸이야.
엄마가 또 우리 아들과 딸이 또 생길 걸 생각해서 방을 한 개씩 만들어놨는데 아주 잘 됐어, 그치? 와, 진짜 엄청 이쁘고 엄청 좋아요. 야, 우와, 완전 우리 부잣집에 취직했어, 취직했어. 편하게 구경하렴, 얘들아. 엄마, 엄마 그런데 엄마 방은 어디예요? 아, 엄마 방? 아, 엄마 방도 궁금하겠다, 그치? 와, 엄마 방은 얼마나 좋을까? 오, 여긴가 봐. 우와. 자, 엄마 방 보여줄게. 어때, 어때? 와, 되게. 앤티크하네요, 뭔가. 아, 그렇지. 약간 우드를 섞으면서 약간 고풍스러운가? 약간 어른의 약간 이 어른스러움을 강조한 방이란다. 감자 같은 엄마의 방은 어른스러운 느낌이네요. 근데 저 방은 뭐지? 저 저쪽에 방? 문이 있잖아. 엄마, 이 방은 뭐예요? 야. 그 이상하려고 하지 마. 네. 엄청 무서워졌어. 이놈의 녀석들! 빨리 너네 자러 가 이제. 피곤하지 너네? 네. 엄마 전 그럼 자러 가볼게요. 빨리 자. 잠깐. 우리 딸랑 방구는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이 방에 남고 우리 아들 방구는 밖에 나가서 자도록 해. 네. 엄마 그럼 문은 열어둬도 되죠? 별일 없겠지. 분명 친절하신 분이니까. 아, 어쨌든 아, 이렇게 좋은 방에 생기니까 너무너무 좋다. 행복한 거 있지? 그런데 새롭게 생긴 엄마가 뭔가 무서운 거 같으면서도 좀 이상한데. 미호는 괜찮겠지? 그나저나 이 방은 왜 창문도 없고 나가는 문이 어디지? 잠깐만! 이 방 1층에 있는 거였어? 그리고 문이 잠겨있잖아! 이거 굉장히 뭐가 수상한데? 땀난다 땀나. 근데 미호는 아까부터 엄마 방에 들어가서 왜 안 나오는 거야? 걱정되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미호를 좀 찾으러 가야겠지. 저기 엄마 미호야. 왜 이렇게 조용하지? 뭐야? 따랑해요, 민철 씨. 따랑한다니까. 따랑한다고? 창고대. 근데 미호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미호야, 너 어디 있어? 따랑해요. 뽀뽀. 어디 가요, 민철 씨? 아무리 봐도 굉장히 수상해. 미호가 없어졌다고. 미호야, 어디 있어? 잠깐만. 저 방, 이 방에 있는 거 아니야? 문이 열렸다. 이게 뭐야? 뜨거워. 미호야! 여민아, 나 좀 꺼내줘. 나 천자렌지 안 속에 갇혔어. 이거 천자렌지잖아, 미호야. 막 거기서 뭐해? 나 지금 부어지고 있잖아. 빨리 구해달라고. 알았어, 버튼을 누를게. 이건가? 이거다. 이거. 미호야, 괜찮아. 너 왜 거기 있는 거야? 저 못된 아줌마가 나를 저기다가 집어넣었어. 와, 새 엄마가 우리 저기다 집어넣었다고? 왜 넣었는데? 몰라,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나. 막 전자레인지 요리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리고 여기 봐봐. 이 배경 이상해. 무서워. 잠깐만, 그 엄마가 깨기 전에 빨리 여기서 나가자. 잘 익었나. 빨리 올라. 존맛 탱부리부리부리부리일 텐데 이제. 스페이스 바를 눌러. 빨리. 어디 있을래? 숨차. 분명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어 이 녀석? 아까 먹었어야 됐는데.
지금쯤 미디엄 레어라서 적당히 익었을 텐데 어디 간 거야 이 녀석? 아까 먹어버렸어야 됐는데 위에 있나? 걸리면 바로 먹어주겠어. 이 녀석 어디 간 거야? 미호야 나와 나와. 냉장고 안에서 빨리 나오라고. 차가워 차가워. 야 너 냉동 인간이 됐어. 너무 추웠어. 뜨거웠다. 미호야 아무래도 저 새엄마 우리를 먹을 셈인가 봐. 이유는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아까 봤는데 여기 100층이더라고. 이 100층에서 탈출해야 돼. 우리 또 100층에 잡힌 거야. 잠깐만 일단 100층에 나가려면 열쇠가 필요했거든. 어 여기 이 열쇠인가? 여기 열쇠가 떨어져 있어. 참 열쇠 획득했다. 그리고 그러면? 어 왜? 어 여기 밑에 이상한 종이가 있어. 이건 뭐지? 어? 인간 불닭볶음면 레시피? 재료 어? 불닭볶음면 그리고 어린 인간 대파 양파 김. 야 아무래도 처음 마무리 불닭볶음면 재료로 쓸 셈인가 봐. 나 하마터면 불닭볶음면이 될뻔했다. 아무래도 우린 익혀가지고 불닭볶음면 재료로 쓰려고 했던 거야. 여기서 몰래 나가서 빨리 여기서 탈출하자. 일단 열쇠를 얻었으니까 말이야. 조심해. 어? 여기 열쇠가 있거든. 자, 한다. 응, 열어줘. 붙어. 가자. 뭐야? 90층. 여기서 90층에서 다음 문으로 가려면은 문제를 맞춰야 될 것 같다는데? 에이? 문제를 맞춰야 문이 열릴 것 같다. 아래 정답 입력하는 칸. 그러면은 문제 어떤 문제가 있지? 여기 있다. 여기 문제가 있어. 사채업자에게 차를 타고 도망치는 한 빚쟁이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운전하고 있던 남자 눈앞에 마법의 문 세 개가 생겼습니다. 어 여기 차가 있어. 빚쟁이가 타고 있는 차. 이 빚쟁이는 어떤 문을 먼저 열게 될까요? 정답을 맞춰보세요. 자 1번 금은보화 30km. 여기 금은보화가 있어. 오. 그리고 꿈 원하는 직업. 오, 약간 명예 같은 건가? 3. 다시 태어나기. 오! 어떤 문을 먼저 열게 될까? 빚쟁이는 정답을 맞춰보자. 미호는 어떻게 생각해? 나라면 있잖아. 어차피 금은보화 30kg을 하면 다 뺏길 거야. 사채업자한테. 그럼 어떻게 할까? 그리고 꿈은 쓸데기 없는 거야. 뭐라고? 너 꿈도 희망도 없니? 나는 부자 되는 게 꿈인걸. 그 다시 태어나기는 별로 그냥 끌리지가 않는데 다시 이 외모로 태어나는 거는 좀 희박한 확률이라고 생각해. 그럼 뭔데 정답이? 정답은 바로 이거야! 뭐? 자동차를 타고 도망치는 거야! 자동차를 타고 도망치는 거라고? 야 어떤 문이 열게 될지 맞춰보래잖아. 빨리 말이나 해봐. 나 정답 입력해볼게. 그러면 너는 다시 태어나는 게 좋겠어. 다시 태어나기 할까? 아 그러자. 다시 태어나기. 틀렸다는데. 문이 안 열려. 틀렸다고? 안 열려. 그러면, 그러면 꿈이다. 꿈. 꿈 알았어. 꿈 하면은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거니까 대통령 되기. 야 문이 안 열려. 어? 그럼 금은보화인가? 금은보화라고? 금은보화. 야 안 열려. 어 뭐야 그럼 정답 뭐야? 정답 모르겠는데. 뭐지? 잠깐만 다시 읽어볼게. 잠시 후 나일 것 같아. 이 사람이 차를 타고 도망쳤잖아. 차를 타고 도망치는 남자였잖아. 차 문을 먼저 열게 되는 거야. 아 차 문을 먼저 열고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차 문을 먼저 열 거야. 어떤 문을 먼저 열게 될까? 차 문. 나 문제를 이해를 못했네. 나 걸어다니면서 도망치는 줄. 차 문이다. 오! 정답! 야! 됐다. 와 정답이다. 뭐야? 어?
80층인데 여기 문이 열려 있어. 왜 열려 있지? 잠깐만. 이 녀석들 어디 간 거야? 지금 먹어야 되는데. 아들 방구 어디 갔어? 방구 맛있는데. 80층 쪽에 가는 길에는 엄마가 지키고 있어. 어떡하면 이거 사다리, 어디 갔어? 사다리부터 올라가보자. 사다리가 있는데? 뭐야? 새 엄마를 따돌리 일회용 아이템을 선택한. 1번 무기가 있어. 내가 무기를 한번 꺼내볼게. 무기가 있으면 엄마를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꺼내볼게. 아. 자, 무기. 어떤 무기가 있냐면 아들 방구, 딸 방구들 어딨어? 나는 총을 얻었어. 난 총 얻었어. 여기 있다. 이 총이라면 엄마를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쏴보자. 야! 이건 뭐야? 끝도 없는데? 아니, 뭐 말렙 엄마야 왜 이렇게? 이거 좀 이따가 우리 아들 딸하고 같이 비벼 먹으면 맛있겠는데? 여매가 호핑을 줘버렸어. 여매나 이건 뭐야? 춤? 춤이라는 아이템 있는데 이거 뭐지? 이거 구슬 같은 게 있어. 던져볼게. 뭐지? 어? 혹시 홍 박사님을 아세요? 야, 던졌더니 춤만 추고 있는데 이거 물리칠 수가 없어. 따돌릴 수가 없다고. 맞아, 덩달아 우리도 춤을 추고 있잖아. 홍 박사님을 아세요? 아, 이건 안 돼. 잠깐만, 죽음이 있어. 이거 설마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건가? 나 열어볼게. 아니, 여기 묘비가 있는데 이건 뭐지? 어? 잠깐만 사용해보자. 오! 투명인간이 됐어! 어? 여매나 너 어디 갔어? 이걸 쓰니까 투명인간이 된다니까. 이거라면 따돌릴 수 있겠어. 가자 가자 가자. 홍 박사님을 아세요? 60층이다 60층 문이 열려면 또 정답을 맞춰야 될 것 같아. 가자 가자. 시간이 끝났어. 이곳은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사채업체 사무실입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갑니다. 오늘은 사무실에 사채업자들이 없는 걸 보니 쉬는 날인가 봐요. 여기 사채업체 사무실인가 봐요. 칼도 많고 엄청 무서워. 완전 무서워. 뭐야. 퀴즈, 넌센스 퀴즈. 사채업자가 쉬는 날은? 에? 일주일 중 쉬는 날을 골라야 되나 봐. 여기서 뭔가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여기 있니 얘들아? 얘들아, 너네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왔어! 어디 있는 거지 이 녀석들? 맛있게 비벼 먹어줘야 되는데? 다른 방인가? 미호야, 아까 정답 좀 맞춰봐. 나 모르겠어. 사채업자가 쉬는 날이 도대체 언젠데?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나 알았어. 네. 정답은 금요일이야. 왜? 금. 금요일이니까 금. 불금이라고? 불금이니까 사채업자들도 쉬어야 되지 않을까? 야! 그게 정답이겠냐? 금요일이라 써볼게 내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정답. 금. 아니래! 그럼 정답이 대체 뭐지? 사채업자들은 언제 쉬는 거야? 이거 그거 아닐까? 사채업자들은 무슨 일을 하지? 돈을 가져가는 일을 하지? 그걸 뭐라고 하는데? 돈 뺏기? 돈 뺏기? 아니 그거 말고 다른 용어로, 두 글자로 나 기억날 것 같단 말이야. 강탈?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걸로 두 글자. 돈을 걷는 일을 뭐라고 하냐면 수금! 그래 오케이. 수금! 그러면은 사채업자 쉬는 날은 수금 일이 아닐까?
수금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수금일이다, 수금일. 요맨이 완전 똑똑하다. 그러니까 수금일일 거야, 수금일. 자, 수금일은 다른 용어로는 수금하는 날이라고 하는 거니까, 돈을 걷는 날이라고 하니까 수금일. 정답. 와. 야, 50층도 있어. 어떡하냐?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50층. 자, 50층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가자. 뭐야 이건? 이거 1,000원짜리 3장 있는데? 그치? 1,000원짜리 뭐야? 나에게 1,000원짜리 지폐 3장이 있다. 1,800원짜리 레모네이드를 사려고 할 때 내가 받을 거스름 돈은 1,800원이래 한 잔에. 그럼 내가 받아야 될 거스름 돈은 얼마지? 완전 쉽네. 얼만데? 3,000원에서 1,800원을 빼면 되잖아. 얼만데? 나 수학을 잘 못해. 손가락도 5개밖에 없고. 정답은 1,200원이야. 어? 맞다, 1,200원이네. 너 완전 똑똑하다. 나 수학 0대니까. 틀렸다는데? 에? 맞는데? 너 수학 잘한다며. 틀렸대. 근데 맞는데? 1,200원. 잠깐만, 3,000원짜리 3장이 있대. 1,800원짜리 레모네이드를 사려고 할 때 내가 받을 거스름 돈. 1,200원. 잠깐만, 야, 너 바보야? 나 알았어. 1,800원짜리 물건을 살 때 3,000원을 다 드리진 않아. 2,000원을 드리지. 그러면 내가 받을 돈은 200원인 거야. 우와, 맞네. 맞네. 200원. 200원 맞잖아. 와, 문제 완전 어렵다. 정답! 야, 정답! 30층. 여기 이렇게 막혀있어. 가자. 30층을 다 내려왔어. 뭐야? 10층은 문이 열려있다는데? 문이 왜 열려있어? 1층 탈출하세요. 하지만 아래에 엄마가 자고 있다. 아, 배고파. 슬금슬금. 빨리 먹었어야 됐는데. 조용히 내려가자. 깨우면 절대 안 돼, 여매나. 살금살금. 아! 됐다! 됐다! 막을 거 찾아! 막아! 이거 다 막아! 이게 다 막아! 다 막아! 못 들어오게! 무거운 걸로 막아! 무거운 걸로! 어떻게 좀 해봐! 내가 막았어, 막았어.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설마 거기 있니? 내 친구 포치타한테 인사하렴! 너네 잘라먹으려고 준비했단다! 없어요! 문 열려! 여기 우리 없어요! 문 나가, 열려! 나가! 나가! 여기 우리 집이야! 여매다, 나 너무 무서워. 어떻게 좀 해봐! 아니,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전기톱으로 자를 거야, 전부 다! 그 전에 뭔가를 해야 될 거야! 여매나, 여기 위치가 엄마의 큰 부엌이래! 엄마의 큰 부엌? 어떻게 하면 엄마를 따돌릴 수 있지? 찾을 수 있는 거 찾아보자! 면, 어? 매운 소스, 김가루, 야채. 엄마가 아까부터 배고프다 했고, 엄마는 불닭볶음면을 좋아하잖아. 불닭볶음면을 엄청 맛있게 끓여서 엄마를 유인하는 거야. 어때? 오, 완전 똑똑해. 좋았어. 그러면 일단 가스레인지 불부터 켜고, 불 켜고요. 뽀글뽀글뽀글뽀글. 요리를 시작해 볼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배고프니까 드시지 않을까? 내가 문을 열 테니까 유인하자, 이쪽으로. 너 숨어 있어. 엄마가 계속 들어오려고 한다. 이걸 일단 치우고, 이것도 치우고. 포치타야, 배고프지? 아, 배고프다고? 아, 그럼 뭘 먹어야 될 텐데. 이게 무슨 냄새지? 이건 내 사랑 불닭볶음면. 어?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 앤 스멜 이? 어? 어라라라라? 여기 안에
아주 맛있네. 아, 불닭 볶음면이 있잖아. 이건 못 참지. 먹자 포지타야 같이. 오, 면 살아. 오, 진짜 맛있어. 지금 꼬들 꼬들 꼭 내리기. 맛있어라. 어! 냄비 뚜껑을 닫았어. 이때 도망치자 우리. 아, 여맨아 빨리 도망치자. 갖다 치우고. 이거 풀어 이 녀석아.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 빨리 나와. 도망쳐. 지금 나가야 돼. 1층에 탈출하세요. 자, 상자 안에 있는 그래플러로 탈출하라는데. 자, 그래플러. 나 꺼냈어. 빨리 가자. 아. 엄마 오기 전에 빨리 가야 돼. 너네 어디가? 어쩐지 불닭볶음면에 뭐가 빠졌다 했더니 너희들이었구나. 거기 있어라 이 녀석들. 넘어가. 꼬들꼬들해지자. 어딜 도망가? 넘어왔어. 빨리 넘어와 비오야. 꼬들꼬들해지자. 너 일로 와. 비오야 빨리 도망가야 돼. 가자. 거기서. 잠깐만. 미호야, 이거 다. 미호야, 이거 다. 너네 날 도망치지 못해 이 녀석아. 미호야 빨리 타. 어떻게 도망갈 건데? 야,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떨어져. 도망치자 미호야. 미호야, 우리 다시는. 이상한 아줌마한테 절대 입양 나가지 마. 자, 진짜 무서웠어. 아, 역대급 무서움이었다. 그러니까 너가 그리고 문제를 너무 못 맞추는 바람에 거기서 불닭볶음면들아 탈출 못하는 줄 알았잖아. 하지만 저 아줌마 문제가 너무 심심해졌어. 하여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거기서라고. 이 불닭볶음 자 전복 됐구만. 이 딸랑방구는 넣어 먹으면 아주 맛있겠는데. 여매나. 여러분들 어쨌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잡았다.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